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목숨을 거는 것은 문재인 방탄용도 아니고 이재명 방탄용도 아니고 이미 흘러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비리 방탄용도 아니고 바로 자신들이 범한 부정선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재하는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4개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4개월 안에 모든 4.15 부정선거 같은 것을 지나면 수사를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나쁜 XX들 보시기 바랍니다.